네. 지금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서 뭐 재밌는 타입, 그러니까 문자의 변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지만,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좀 특이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과정은 비슷해요. 처음에는 타입해서, 뭐 방금 옐로우를 한번 작업해볼까요? 노란색으로. 뭐 이런 식이었나? 여기까지는 지금 타이포겠죠, 이거. 타입 레이어죠. 그러니까 글자 레이어예요. 방금처럼 글을 추가할 수도 있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폰트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타입 툴로 해서 다시 타입 툴로 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폰트 사이즈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그냥 타입 레이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얘를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타입 똑같죠? 여기도 있고 풀다운 메뉴에 뭐든지 다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하면 네, 지금부터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미지로 바뀌면은 이건 하나의 투명한 종이 위에 이미지로 노란색 이미지 잉크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컨트롤 T 해서 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좀더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방금처럼 색 분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레이어에서 선택 툴로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브 툴로 해서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쵸? 수직으로.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고 그 위에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Fill, 채워넣기. Color, 무슨 색으로 칠해줄까요? 뭐, Red로. Red로 채워넣기.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또 요만큼을 잘라낼 수가 있겠죠? 뭐 디테일하게 하자면 뭐 이런 부분은 자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라소트를 이용해서 Alt를 눌러서 이 부분을 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건 다 초반에 배운 거죠 그리고 Move툴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Ctrl을 누르면 바로 무브 툴이 되겠죠? 쉬프트를 눌러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에 색 채워넣기. 똑같은 방식이죠. 아니면 뭐 여기도 색을 정해주고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해서 색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선택 툴을 이용해서 마지막 부분을 자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무브 툴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디트 필 채워넣기를 하는데
컬러를 첫 색깔로. 자동으로 스포이트가 되죠? 그럼 이 색깔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이거. 다시, Edit, Fill. 컬러인데, 노란색. 컬러인데, 이첫 노란색을 칠한다. 오케이 하면 노란색이 채워지겠죠. 이렇게 하면 이건 문자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렇죠. 이건 타입과 이미지죠. 이미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각자 개별적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컨트롤 T 하면 프리 트랜스폼이 돼서 줄이거나 돌리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어떤 디자인 계획 없이 그냥 막 해보는 거죠. 뭐 이때도 만약 브러쉬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투명 영역을 락 시켜 놓으면 뭐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하더라도 빈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투명한 영역. 뭐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작업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드로잉 실력이 좋다면 뭐 더, 뭐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컨트롤 T 해서 얘만 확대해 줄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컨트롤 또 누르면 이 퍼스펙티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형식의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쵸?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나름이 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냥. 컨트롤 빼기. 근데 여기서 다시 이 글자 스펠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쵸, 바꿀 수 없죠. 이제는 얘는 타입 툴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 되는 겁니다. 타입 레이어가 아니라 이미지 레이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직 타입 레이어로 살아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을 바꾸거나 뭐 해줄 수가 있겠죠. 볼까요? 타입 툴을 이용해서 뭐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키즈 뭐 이렇게. 그쵸? 그리고 요뭐 예를 들면 이 G만 폰트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그쵸? 혹은 아까 해줬던 이 변형, 텍스트 변형으로 뭐 피쉬아이, 그러니까 어학렌즈처럼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작업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타입 레이어를 살릴 건지, 혹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또는 다른 작업들을 할 건지는 작업하면서 혹은 작업 전에 기획에서 확실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자도 만들어주고, 뭐, 이미지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할 때,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워터마크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CI, 뭐, CI를 하나씩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일들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키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색깔이랑 별개로, 더 키드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건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더 키즈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세히 보면 블렌딩 옵션에서 보면 블렌딩 옵션 자체적으로 블렌딩 옵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전 시간에 했죠. 레이어에도 그렇죠. 블렌드 모드가 있죠. 이렇게 노멀로 하고 벨벳 앤 엠보스 이건 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다운 들어가게도 만들 수 있고. 깊이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쵸? 그 벨벳 때는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쵸? 쉐이딩의 방향도 조정해 줄 수가 있죠. 자, 텍스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줄 건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벨벳이 아니라, 벨벳이 아니라 엠보스를 줄 수도 있겠죠. 그냥 엠보스 아니라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바닥에 글씨가 뚫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이건 어디 적용해 주면 좋을까요? 여기 적용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거죠. 이너 섀도우로. 그러면 조금 디스턴스를 좀 주고, 그러면 좀더 안에 뚫려 있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쵸? 그래서 또한 번, 두 개가 걸려 있는 걸 풀고, 이 앞에 이미지만 무브를 해서, 지금 이 이미지에 맞춰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너무 딱 맞으면 잘안 보이려나? 살짝 틀어주면? 살짝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글자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레이어 스타일이 되겠죠? 그렇죠? 레이어 스타일은 언제든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너 섀도우에다가 이너 그로우, 약간 발광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좀 주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레이어 스타일은 이미지가 됐던, 타입이 됐던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이너 섀도우가 아니라 벨벳을 주고 싶다. 이렇게 벨벳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벨벳 안에서도 벨벳의 깊이, 튀어나온 정도라든지를 언제든지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약간 글로시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